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60대, 70대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니 근력도 떨어지고 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하실 일이 있음을 공감하실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구독자님들 중에서 GT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GT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젊은 시절에도 지혜롭게 행동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게 바로 GT들입니다. 늘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GT들은 주변에 도움이 되고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주며 삶을 즐길 줄도 압니다. 또한 주변에 따뜻한 정을 전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쥐의 우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한 쥐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음식을 구하는 재주가 뛰어나 많은 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늙어가며 눈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느려져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늙은 쥐가 되었습니다. 다른 쥐들은 늙은 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됐잖아. 밥은 뭐하러 주어? 주지 말자 하면서 수군거렸지요. 늙은 쥐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힘없이 입을 다물었고 혼자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쥐들이 사는 집에 주인이 큰 솥에 밥을 가득 해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쥐들은 솥 안에 맛있어 보이는 밥에 눈이 돌았지만 솥 뚜껑을 열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쥐가 빠르게 달려가 늙은 쥐의 굴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배척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솥에 든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며 늙은 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늙은 쥐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매달리는 쥐들이 괘씸하기도 했지만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 밑에 흙을 계속 파보게. 그러면 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질 거야. 그럼 솥 안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며 늙은 쥐는 솥 뚜껑을 여는 방법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라는 말처럼 삶의 지혜는 배움으로 익힐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험하고 쌓아온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몸소 배운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웃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